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각국에서 불고 있는 빅테크 규제 움직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경제연구소 조용찬 사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빅테크 규제 움직임 전에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했었죠. 어떤 메시지를 내놨습니까? 네, 왕이 외교부장 같은 경우는 지난해 11월 달에도 방문했는데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줄줄이 강압적인 요구를 하면서 국민들의 그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예. 이번에는 조금 톤이 낮아졌는데요. 아무래도 그 현재 왕이 같은 경우에는 북핵 그 대표자들이 한미일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가운데 왔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경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 으로 보여집니다. 예. 당장 내년 2월달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해 가지고 중국이 지지 의사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재미있는 부분은 중국의 핵심적 이익이죠. 영토나 주권, 안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미국과 우리나라 또 호주와 우리나라 간의 군사적 훈련이 계속 연달아 예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쿼드와 나토 국가 간의 그 외교적 밀착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서는 거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강하게 좀 표현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앵글로색슨 정보 동맹인 파이브스 아이에 우리가 참여하는 문제, 또 인도 태평양 전략의 참여 국가의 군사적 훈련을 강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극도로 우려했는데 이 부분을 정용 외교장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전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중국에서는 아직도 한한령이 지금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왕이 외교부장의 방안으로 인해서 이 한한령이 해제되는데 뭐 기폭제 역할이 될 수 있을까요? 네, 한한령 해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미온적인 그 표현을 쓰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도 아주 소극적 대응만 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 모바일이라든지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신차 광고 같은 경우에도 규제를 지금 당하고 있는 상태고요. K-POP 공연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방송 TV 프로그램과 관련된 K-컨텐츠의 중국 내 유통뿐만 아니라 공연이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홍색 그 문화혁명으로 인해서 방탄소년단, 엑소, 아이오 팬클럽 계정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블랙 그 핑크의 리사나 로제 그 팬클럽 같은 경우에도 30일간 그 운영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특히 홍색 정품 운동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와서 중국 쪽에서 사업을 철수하는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PC 공장뿐만 아니라 삼성 중공업의 공장 같은 경우에도 이미 철수 결정이 내려져 있는 상태고요. 또 현대차, SK, 그리고 LG그룹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그 중국 내 사업을 좀 축소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공장 매각뿐만 아니라 사업까지도 지금 매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중국 주재원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GDP 대비해서 한 25%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보여지고 중국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다시 채용한다든지 시장 경제로 회귀하기 전까지는 앞으로도 중국과 관련된 비중 축소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중국과의 비중 축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는데 자, 그리고 이제 빅테크 규제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빅테크 규제가 각국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도 지금 빅테크 규제가 지금 이슈가 됐었습니다. 미국 규제 배경과 중국 규제 배경 다르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3개사에 대해서 시장 지배적인 그 권한을 남용했던 문제, 또 불공정 거래를 들어서 시정 명령을 내렸고요. 또 과징금도 2,074억 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 세계적으로 구글이라든지 가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안들이 좀 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난 그 한 20년간을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효율성 증가 그리고 소비자 후생, 국제 분업,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래도 제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기 위한 그 조치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킬러 M&A 방식을 주로 썼습니다. 아무래도 잠재적인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라든지 재능이 있는 엔지니어를 많이 보유하는 기업에 대해서 풍부한 현금을 통해서 인수를 해서 또 새로운 사업까지 진출하게 됐는데요. 이 때문에 실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음원이라든지 아이튠즈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무려 75%까지 높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앞으로 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가파 기업들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규제가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공유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중국의 많은 기업들로부터 기부라든지 중소기업에 더 많은 그 지원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제도를 투명성 있게 방법론적으로 중국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시장 그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는 미국의 그 혁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과 차별적인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는 시장 경쟁 촉진과 플랫폼 규제 법안이 잇따라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두 가지 법안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달에 빅테크 기업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는 5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 핵심은 그 플랫폼의 독점 종식 법안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그 플랫폼에 입점해서 다른 경쟁자와 차별적인 이익을 가져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7월 달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 촉진과 관련된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세계적인 그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공정성, 그리고 포용, 사회적 후생, 거시 효과를 중시하는 이런 그 잣대를 들이대서 독점과 관련된 부분들을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그 위반 사항과 관련돼 저촉되는 미국의 그 가파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구조적 분할이라든지 사업 부분 제한 같은 정책이 취해지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도 우리나라에도 시차를 두고서 도입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것이 국내 기업의 빅테크 규제 소식인데요. 구글 갑질 방지법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했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구글 갑질과 관련된 그 법안이 지금 통과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공정위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의 금산분리 위반과 관련된 조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구글과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조치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그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앱 마켓 사업자들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서 모바일 콘텐츠의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하지 못하도록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내부 결제 시스템에 자신들의 유료 웹이라든지 콘텐츠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링크를 걸어놨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그 사업자들의 경쟁을 좀 위반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구글 같은 경우는 미국뿐만 아니라 EU 쪽에서도 이제 규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구글과 관련된 규제법은 이제 6개월 뒤부터는 시행이 된다는 점에서 다른 기업들이 주가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리는 6개월 뒤에 시행이 되는군요. 예. 자,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견제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 여당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습니까? 네, 카카오와 관련해서는 9곳을 그동안에 M&A를 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자회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카카오 게임스라든지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브레인, 그리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카카오 커머스, 페이, 그리고 뱅크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정말 많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카카오를 이번에 조사를 통해서 플랫폼과 관련된 그 제재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제재 법안을 보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있고요. 또 전자상거래 개정안법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슈퍼 울트라 갑인 온라인 그 플랫폼 사업자들이 쇼핑몰에서 자기가 직접 자기 상품들을 가지고 판매를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경쟁자와 관련해서 표준 계약서를 도입하든지 일방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보호장치가 들어가 있는데요. 뭐 네이버나 쿠팡, G마켓뿐만 아니라 당근 마켓 같은 경우에도 뭐 소비자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어디까지 둘지 그리고 분쟁 해소와 관련된 플랫폼 기업들의 책임 범위까지도 이제 제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문제는 현재 그 정부가 대선을 불과 6개월 앞두고서 레임덕이 빠졌기 때문에 또 국회도 이 법안 처리를 2순위로 미뤄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대선 이후부터는 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대선이 지나야 좀 될 수도 있겠군요. 자, 그리고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저 규제에 민감한 외국인들은 좀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우리 주가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중국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20년간 테크 산업을 육성하면서 4조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키웠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 번영을 이뤘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자유가 사라진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장 점유율이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자신이 갖고 있는 부를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커다란 그 피해를 입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과는 좀 다르게 혁신과 관련된 기업들을 계속 육성하는 정책이고요. 또 방법론적으로도 중국과 상당히 다르다는 점, 그리고 혁신적인 서비스 상품들이 계속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뭐 중국의 악재는 우리나라 테크 기업들에게는 상대적인 반사 이익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비관적으로 접근하시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우리 기업은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